11월 마지막 주가 되니까 베란다 온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한낮에는 햇볕이 쨍쨍하게 들고 있어서 겨울에도 식물들은 일광욕을 잘 하고 있답니다. 일교차가 있고 햇볕을 잘 받으면 핑크 아디언턴과 피코크는 새잎이 붉게 잘 올라와서 지금 너무 예뻐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려고요. 제가 저번에 화원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분명히 화원은 겨울이 비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만 되면 초보자분들이 식물을 키우러 많이 오신대요. 왜 겨울에 식물을 더 키우고 싶을까 생각해보니까 밖은 이제 마른 나뭇가지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보스턴고사리 같이 초록초록한 식물을 실내에다 두면 이 실내만큼은 겨울이 아닌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 느낌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자지만 내가 식물을 죽일 수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식물을 하나 좀 키워보고 싶다 싶은 마음으로 화원을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키우고 있는 식물들 중에 처음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무난하게 잘 자랄 만한 식물을 오늘 한 7가지 정도 추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무난하게 자라는 식물들이라서 초보자분들이 언제든지 키워도 괜찮은, 그래서 겨울에 구매해서 계속 반려를 해도 되는 식물로 추천해 보려고 해요. 겨울에 식물을 키우려면 무엇보다 실내는 보일러를 틀어서 건조하잖아요. 따뜻하고 건조하다 보니까 이 건조함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만한 식물을 권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었거든요. 오늘 지금 제 앞에 여기 놓여 있는 식물들 위주로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많이들 아시는 뭐 몬스테라나 여인초 같은 식물들은 사실 초보자가 아니어도 언제든지 접할 수 있고 너무 많이 키우기 쉽다고 유명한 식물들이라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영상에서는 빠지지만 그래도 예쁘기는 해요. 대신에 몬스테라는 너무 크게 자라다 보니까 공간이 제약적이라면 저라면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큰 식물 한두 개보다는 작은 식물 여러 개를 두는 걸또 의외로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첫 번째로 추천드릴 수 있는 게 여기 앞에 보이는 요 아스파라거스예요. 여기 친구는 벌써 뿌리가 나올 정도로 성장이 빠르고요. 여기 보이는 이 친구도 아스파라거스 팔카투스거든요. 이 친구는 사실 여기 있는 비루카투스보다 더 작은 사이즈를 키워서 이렇게 크게 대품으로 만들었어요. 보시면 몬스테라도 크지만 얘도 크게 자라죠? 근데 왜 아스파라거스를 추천드리냐면 이렇게 작은 식물일 때는 이 느낌이 여리여리해요. 이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키우면서 천천히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스파라거스를 추천드리고요. 이 식물 자체가 실내에서도 잘 자라고 베란다에도 잘 자라요. 어디에 놔도 잘 자라는 식물이라서 초보자들이 키우기 너무 좋고요. 영상 10도 이상이 되면 베란다 월동도 가능해요. 저는 아직도 저쪽 뒤에 베란다에서 이 친구를 뺀 나머지 아스파라거스들은 이 친구 포함 다 베란다에서 지금 크고 있거든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제일 키우기 좋은 식물들은 건조에도 강하고 과습에도 강한 정말 아주아주 아주 건강하고 키우기가 정말 정말 쉬운 식물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건을 아스파라거스가 정말 잘 맞춰주고요. 성장도 물을 정말 아주 열심히 주면 금방 대품이 돼요. 하지만 반대로 또 물을 좀 적게 주면 이 뿌리 발달은 좋으면서 위에는 좀 느리게 자라는 성질이 있어요. 제 아스파라거스 영상 보시면 종류가 많거든요. 제가 키우지 않고 있는 식물도 있지만 제가 키우는 식물만 봐도 이 식물이 아스파라거스라고 하면서도 수영이 너무 달라요. 아스파라거스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소형일 때의 유선형으로 예쁘고 동양적인 모습과 대품이 됐을 때의 풍성한 느낌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애기 때부터 키우기 좋은 식물 중에 하나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란다 월동도 가능하고 실내에서나 베란다에서나 어디서나 잘 자라는 식물이라서 초보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1순위예요.
두 번째는요, 고사리인데요. 여기 보이는 이 보스턴 고사리예요. 근데 많이들 화원에서 요만한 모종을 보셨을 거예요. 고사리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초보자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고사리는 이 보스턴 고사리예요. 건조에 다른 고사리보다는 강하고요. 지금 살짝 잎끝이 말라있는데, 보스턴 고사리는요, 제가 다른 고사리들과 똑같이 베란다에서 키우다가 요번에 방에서 식물을 몇개 키워보려고 이 친구를 방으로 갖고 왔어요. 방이 저희 집이 거실 기준 남향이고 뒤쪽은 북향이라서 지금 북향에서 식물 등 하나에 여러 식물이 자라고 있거든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식물 등보단 조금 외진 쪽으로 다리를 배치해 줬는데 잘 자라고 있어요. 실내에서도 무던하게 잘 자라니까요. 키워보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빛을 많이 받으면 잎이 이렇게 짧고 단단하게 자라고요. 빛을 좀못 받으면 늘어지는 수형으로 자라거든요. 저는 일부러 지금 좀 늘어뜨리고 싶어서 방으로 데리고 간 거고요. 물 주는 것도 사실 고사리를 키우는 게물 시중 주는 게 너무 힘들어서잖아요. 저는 여기 화분 받침대에 반수경 비슷하게 저면 반수로 항시 물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 주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없고 초록초록한 정말 고사리는 겨울에 보시면요. 고사리 있는 베란다와 없는 베란다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겨울은 특히나 더 그래요. 그래서 지금처럼 바퀴 휑해서 우리 집안에 약간 초록이 느낌이 강하게 들고 싶다. 고사리가 짱이에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무늬 있는 보스턴 고사리도 있는데 무늬 종보다는 우선 처음 식물을 키우신다면 이 보스턴 고사리를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식물은요, 이 앞에 보이는 스킨답서스 종류예요. 저는 지금 무늬가 있는 스킨답서스 세 종류를 키우는데, 이 친구의 이름은 스킨답서스 트룹이라는 잎색이 진한 스킨답서스고요. 이 친구의 이름은 스킨답서스 실버레이디라고 해서 잎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식물이에요. 제가 스킨답서스를 화원에서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저는 조그맣고 잎이 단단한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스킨답서스가 국민 식물인 이유가 정말 어떻게 보면 물 주는 게 조금 귀찮은 조금은 게으르신 식집사도 키울 수 있는 식물이라서 그래요. 건조에 엄청 강하고요. 오히려 물을 많이 주면 왜 이래? 나물 별로 안 좋아해. 할 정도로 물을 안 주는 걸더 선호하고요. 물한번 이렇게 주면 이 화분이 정말 가벼워질 때까지 겨울이니까 지금은 열흘에 한번 줄까 말까 할 정도거든요. 이 작은 화분도. 그래서 큰 화분의 경우 진짜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주시는 분도 저는 봤어요. 그만큼 물 주는 거가 조금 나는 귀찮은데 식물을 키우고 싶어 하면 이런 스킨답서스 종류들이 진짜 편하고요. 저는 이거가 있지만 무늬가 많은 뭐 화이트 마블 스킨답서스도 있고요. 오레오 스킨답서스도 있고요. 예쁜 잎을 가진 스킨답서스들이 정말 많거든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딱 보고 반하는 식물을 키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물이 고프면요. 잎끝이 이렇게 말려요. 조금씩. 지금은 여기 아니라 요건 새 잎이 아직 완전히 안 펴져서 이렇게 말려 있고요. 여기 끝에가 이렇게 말려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말리면 나물 달라는 거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식물이라서 너무 편해요. 물 달라는 신호를 몰라서 물을 계속 주다가 과습으로 죽이잖아요. 근데 스킨답서스는 그럴 수가 없어요. 공간이 한정적이면 이렇게 작게 키워도 좋고요. 아니면 또 크게 키워서 풍성하게 키워도 좋고요. 뭐 어떻게 키워도 항상 예쁜 게 스킨답서스거든요. 그리고 흙으로 키우는 게좀 부담스러우면 수경으로도 굉장히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똥손이 키워도 다잘 키울 수 있는 종류의 식물이 바로 이 스킨답서스고요. 키우다 보면 번식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거든요. 나눔을 해주고 싶고 내가 너무 잘 키웠으니까 주변한테 이거 키워봐 하고 소개도 해주고 싶은데 이 스킨답서스는 똑똑똑 그 마디마디를 잘라서 물에만 꽂아도 뿌리가 쭉쭉 나오니까 번식해서 나눠주는 재미도 한몫하는 친구들이에요. 네 번째 식물은요, 많이들 보셨을 국민 식물 아이비예요.
국민식물이라는 애칭이 붙은 것만 봐도 키우기가 진짜 쉽구나 하고 알수 있겠죠. 잎 무늬, 잎 색, 잎 크기가 다른 다양한 아이비들이 있는데요. 저도 여러 종류의 아이비를 키우고 있지만 그 중에서 식초보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건 백설공주 아이비예요. 기온에 따라 날씨가 추워지면 잎색이 연하게 나오고 여름처럼 더운 날에는 진한 녹색으로 나와서 변화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비는 수경에서도 잘 자라고 온도와 습도에 예민하지 않아서 키우는 게 까다롭지 않아요. 그리고 건조에 강하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고요. 깜빡하고 물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식물이 말라 죽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정말 엄청 오랫동안 물을 안 줘야지만 그때 말라 죽어요. 반대로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매번 물을 줘야 되는지 매일매일 검사하지 않아도 돼요.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식물로 다섯 번째 추천드리는 식물은 여기 제가 제일 많이 키우고 있는 필로덴드론이거든요. 필로덴드론 중에서도 옥시카르디움 브라질이라는 이 식물을 추천드릴게요. 이 화분에 있는 이 친구는 제 영상에 몇번 나왔던 친구인데요. 과습으로 뿌리가 아주 힘들었던 친구가 이렇게 잘 풍성풍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한번 위에 올려놔도 예쁘고요. 행인으로 걸어도 예쁘고요. 다른 필로덴드론은 온습도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근데 이 필로덴드론 옥시카리디움 브라질은 그 친구들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건조에도 강하고요. 과습에도 사실 강해요. 이 친구가 과습이 왔던 이유는 전염간수로 거의 한 3주를 담가놨기 때문에 왔던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웬만해선 과습도 잘안 오고 건조에도 엄청 강하니까요. 키워보실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가 이 친구예요. 이 친구랑 비슷한 게 라임이 있지만 저는 무늬가 있는 이 브라질을 더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이 친구를 추천드려요. 열대 식물들을 키우다 보면 습도에 예민한데 사실 습도를 다 맞춰주면서 키우기에는 초보자분들이 힘들잖아요. 식물이 많으면 저절로 어느 정도 습도가 유지되니까 곁다리로 넣어도 잘 자라거든요. 근데 식물이 한두 개밖에 없는데 너무 막 습도가 예민한 애를 키우면 여기 보이는 칼라데아처럼 우리 오르비시처럼 습도가 너무 예민한 애를 키우면 이 옆에 항상 겨울만 되면 가습기를 켜야 되고 빛이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식물등도 켜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될게 너무 많으면 초보자분들은 식물 키우다가 질려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흥이 나야 돼요. 식물 키우는데 흥이 나야 되니까 무던무던하게 자라고 성장도 너무 느리지 않고 성장이 또 너무 느리면 얘가 좀뭐 그림이야, 식물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성장도 좀 빠르고 내 환경에 식물이 잘 맞춰질 수 있는 강한 식물이 저는 처음 식물을 접하는 분들한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키워보는 게 특히나 이런 겨울에 식물을 키우고 싶다는 욕구가 생긴다는 건 초록초록한 애들을 너무 집에 들이고 싶은데 까다로운 애를 들여서 한번 죽이잖아요. 그러면 아 나는 정말 식물 못 키우는 사람이야 이러고 식물을 딱 등져버리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무던한 아이들로 실내에서 식물을 키워보면서 어? 나도 식물을 좀 키울 줄 아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자신감과 재미를 먼저 챙기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열대식물을 키워보고 싶은 분들한테 입문용으로 저는 필로덴드론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브라질 식물은 다른 여기 뒤에 있는 제가 키우는 필로덴드론들보다 훨씬 습도나 온도에 예민하지 않아요. 이 친구는 지금 저희 안방 베란다에서 월동 중이에요. 영상 15도 지금 어제도 그렇게 찍혔는데 지금 거기서 이렇게 햇빛 받으면서 일교차 잘 받으면서 크고 있어요. 온도에도 그렇게 크게 다른 열대식물보다 예민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15도 정도에서 지금 베란다 일교차가 막 낮에는 27도 되고 밤에는 15도, 그러니까 10도 이상 차이 나는 일교차에서 잘 적응하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강한 식물이라서 초보자분들한테 제가 추천해드릴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여섯 번째 식물은요, 싱고니움인데요. 많이들 하원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 싱고니움은 초록 잎을 가진 싱고니움도 있고요. 색깔이 다양한 빨강색부터 흰색,
핑크색, 또 연두연두한 색, 다양한 색을 가진 싱고니움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도 흰 무늬를 가진 무늬 싱고니움을 추천해 드려요. 키우기 난이도는 하이면서 무늬가 있다 보니까 무늬종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식물이고요. 다른 무늬종들은 빛의 색이나 온도 이런 거에 맞춰줘야지만 잎무늬가 잘 나오는데 무늬싱고니움은 무늬가 고정이에요. 그래서 온도나 빛의 방향에 따라서 무늬가 있다 없다 하지는 않고요. 잎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는 할 수 있지만 무늬가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무늬를 좋아하고 키우기 쉽고 집에서 이런 초록한 애들 옆에 컬러풀한 식물을 두고 싶다면 싱고니움을 추천드려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친구는 핑크 스팟 싱고니움이라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핑크색인데 잎이 새 잎이 나올 때 찐 핑크로 나왔다가 점차 녹색으로 변하는 싱고니움인데요. 그래서 새 잎을 볼 때 기쁨이 두 배랍니다. 이 색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신엽에서만 볼 수 있으니까요. 싱고니움 같은 경우는 키우는 난이도도 쉽지만 성장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식물을 키우는 재미를 붙이는 데 제일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래오래 키우면 이 잎이 이 토끼귀가 여기 귀가 하나씩 더 달려서 성체가 되면 작은 귀가 하나씩 생기거든요. 그런 모양이 변하는 것도 재미있고 또 몇 년씩 키우면 여기 이제 줄기를 여러 개를 삽목하면 한 그루의 나무로 자라요. 제가 싱고니움 영상 올려놓은 거 보시면 저희 집 싱고니움은 다 거의 찐 나무처럼 키웠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작게 아담하게 키울 수도 있고 쭉 올려서 한 그루의 나무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키우는 재미가 많은 식물이라서 추천드리고 싶었고요. 색상이나 무늬나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개인 취향에 따라서 고를 수 있는 자유도 있고요. 또 흙이 어렵다 싶으면 아까 이런 스킨다소스 수경을 하는 것처럼 싱고니움도 수경해서 되게 잘 자라거든요. 성장 속도가 흙보다는 느리지만 물에서 키워도 잘 자라는 식물이라서 식물을 키우고 싶고 벌레가 싫다 싶으면 이런 수경에서 잘 자라는 식물로 키워주셔도 돼요. 마지막 추천 식물은 제 손에 들려있는 아주 귀여운 이 호야입니다. 호야는 지금 하원에 가보니까 아주 작은 모종 사이즈가 1,000원부터 3,000원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입문용 호야로는 환희호야라고 해서 잎이 더 크고 약간 붉은색이 있는 호야가 있거든요. 그런 호야도 키워보시기 좋고 조금 독특한 모양의 호야를 키우고 싶다 싶으면 이런 웨이티 호야 이게 지금은 굉장히 저렴해져서 5,000원이나 7,000원이면 한 포트를 살 수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행인으로 걸어서 키워도 되는 호야고요. 호야가 좋은 점이 꽃이 펴요. 꽃이 너무너무 풍성하고 예쁜 꽃이 피기 때문에 식물을 키우면서 계절에 맞춰서 꽃도 보고 싶으시다 싶으면 호야를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물 주는 거 게을리 해도 되는 식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호야고요. 다육이과 식물이라서 물을 많이 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호야 같은 경우도 물이 필요하면 잎이 쪼글쪼글해지고 여기 잔주름이 막 생겨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잎만 보고도 물을 줄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고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원하는 종류를 선택하기도 되게 좋고요. 호야 같은 경우 빛을 많이 보면 다음에 꽃을 피는 건데요. 만약에라도 뭐 북향이거나 약간 빛이 적게 드는 집이라서 고민이다 하셔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꽃을 못 볼 뿐이지 잎이 자라는 속도나 이런 거는 북향에서도 잘 자라요. 빛이 100% 없는 공간은 없잖아요. 남동향이나 북향이나 이런 빛이 좀 적은 집이어도 창가에서 조금 떨어진 빛이 제일 잘 드는 자리에만 둔다면 키우시는데 어려움이 없고요. 늘어지는 식물이라서 행인으로 걸으면 너무너무 좋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7가지 식물들은 모두 건조에 강하고 과습에도 강하고 물을 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식물들로 뽑아봤어요. 식물을 키울 때 물주기를 언제 줘야 하지? 하고 가늠하는 게 초보자분들이 제일 어려운데 식물이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물주는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늘하늘한 수영부터 늘어지는 수영까지 다양한 식물들이 있으니까 키우고 싶은 식물들을 선택하기에도 좋겠죠. 밖은 춥고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비어 있지만 겨울에도 하원에 가면 이 친구들은 모두 구하실 수 있는 식물들이라서요. 지금 영상을 보시고 하원으로 가셔도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는 식물로 뽑아봤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식물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이 식물마다 키우는 방법을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더보기에 링크를 첨부해드릴 테니까요. 키워보고 싶으신 식물은 더보기 보시고 한번더 영상 봐주세요. 따사로운 햇살에 계절을 잊게 되지만 곧 12월이고요. 제가 12월 첫 영상은 저희 이쪽 뒤에 사랑초가 있는 작은 베란다를 소개하면서 식물들을 제가 또 다른 어떤 식물들을 키우고 있는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너무 춥다고 움츠리고만 있지 마시고요. 보고 싶은 식물 있으시면 하원 가셔서 기분 전환도 하고 새로운 식물을 집에 들여서 리플레시한 느낌을 내셨으면 좋겠어요.